아라야, 대답 좀 하거라.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냐?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 중이었사옵니다. 그 마족 녀석들을 해치운 것 말이냐? 내가 생각해도 대단했지. 대장을 놓친 게 좀 아쉽지만. 소녀, 앞으로는 은님의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너 혼자 마족들을 무찌르겠다고? 아서라, 네 힘만으로는 어림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어제 란에게 죽을 뻔한 나는 은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아니, 그랬다고 한다. 하지만 간밤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만약 내가 통제하지 못할 일이 나도 모르는 새 일어나게 되면 어쩌지? 아무리 은님이 우리 가문에 모시던 신수라지만 이런 식으로 은님의 힘을 빌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은님은 은님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이들을 베어버리실 건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것이 문제이옵니다. 은님은 인간들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드신 걸까?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아랜 오라버니의 짓이라니. 오라버니는 정말로 그 란이라는 마족에게 동화돼버린 걸까? 이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거야? 아니, 되돌릴 수 있다 치자. 정신을 차린 오라버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오라버니가 마을 사람들을 증오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수비대장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은 오라버니를 수도에 팔아넘겼으니까. 사람들은 고통받는 오라버니를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 오라버니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그래도 그렇다 해도 오라버니는 그저 그런 이유로 모두의 생명을 앗아간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되돌리지 않는 편이 나을까? 누구? 어린아이? 다 됐습니다. 마땅한 붕대나 약이 없어서 응급조치일 뿐이옵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다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괴물에게 쫓겨서 도망치느라. 처음 보는 복식인데 다른 마을 아이인 걸까? 게다가 괴물이라니. 우리가 놓친 란의 부하들을 만났던 건지도 몰라. 왜 그러느냐? 역시 오라버니를 막아야겠어요. 지금은 란이라고 불러야겠지만요. 란이라면 혹시 뿔 달린 인간의 모습을 한 마족을 얘기하는 건가요? 란을 아시나요? 아, 그게 자신을 란이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봤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쫓기다 숲에서 길을 잃었고요. 역시 란의 짓이었어. 란을 만난 곳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사옵니까? 소녀, 지금 란을 찾고 있거든요. 아차, 이런 급한 마음에 실례를 했네요. 생각해보니 란에게서 도망쳐 오신 거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실은 저도 도망쳐 나오다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되돌아가는 게 걱정됐는데 함께 가주신다면 제가 감사할 일이죠. 그럼 안내를 부탁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네, 같이 가요. 아,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소녀는 아라라고 하옵니다. 티르? 티르? 네, 티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꽤 깊은 곳이네요. 마귀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조심하거라. 저기, 아라 누나. 어? 아까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는데 라는 아라 누나와 아는 사이인가요? 란을 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란이 점령한 몸의 주인이 제 오라버니이옵니다. 란에게 몸을 빼앗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는데 저희의 힘이 부족했는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라야, 저길 보거라. 어? 어? 마물? 이곳은 저 마물의 기운밖에 느껴지질 않아. 역시 라는 이곳을 떠난 것 같으니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돌아가도록 하자꾸나. 아니요, 저 마물을 이대로 놔두면 인근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해칠지도 몰라요. 뭐? 설마 저것과 싸우겠다는 게냐? 저 마물은 보통 마력을 가진 녀석이 아니야. 그렇다 해도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 순 없사옵니다. 위험하니 티르님은 멀리 떨어져 계세요.